자, 저는 지금 연산동 새대기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연산동 새대기는 제 아내의 친구인데 지난번에 제 유튜브에 몇 번 출연하고 나서 반응이 괜찮았네요. 저도 뭐 재미만 생각한다면 제 유튜브 영상 중에 거의 최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과거 출연 영상이 궁금하시면 본문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아무튼 오늘은 시어머니께서 부산 조정지역 해제 직후에 오션테라스를 매수했던 썰을 풀어준다고 하네요. 입이 근질근질하다고 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진행능력과 브레이크 없는 토크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. 열어주세요. 13층인지 14층인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 이 집이었던 것 같다. 이 집 맞다. 어서오세요. 안녕. 어, 떡방 있어요? 안녕. 애기들 맞네. 안녕. 오랜만이네. 난 우리 먹고 살아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된다. 그걸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이게 조정 지역 해제되고 응. 어머니 얘기도 되나? 뭐 어머니 받아가지고 한다고? 아니 지역 받아가지고 아니 그 얘기를 어. 지금 어머니 그 상부 얘기하려 했는데 아 어때? 아 내가 그 너무 지금 그걸 너무 보고 싶은데 난 얘기할 것 같아. 나도 얘기했다. 어 전 테라스 해라 얘기해봐. 썰 풀어봐라. 아니 그니까 조정 지역 해제 3일 전에 어머님 전화가 왔어요. 어. 집이 어머니? 하루 만에 나갔대. 우리 엄마 우리 전세가 나갔어. 파크리치 전세가 나갔어. 아까 파크리치 아 파크리치 전세가 나왔다고. 그래, 그것도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되게 이게 내가 뭔가 이렇게 양념을 치면 자기는 팍팍 끝내 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안 맞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25분 치고 연세 얘기를 해야 돼. 언니가 수술하고 살면 이유 아니겠어? 안 맞는 게 아니고 자기는 아무 대책 없이 있다 아이가. 무조건 살란다니까. 없으니까 대책이 없었다 아이가. 무조건 사야 된다고 얘기했지. 얘랑 우리 사는 거야 또. 얘랑 그거에 대해서 성적인 그걸 해버렸어. 우리도 막 다 샀다가 망했다 아니야. 아니 그니까 조정 지역 해제 3일 전에 어머님 전화가 왔어. 집이 거의 3시간 근데 하루 만에 나갔다. 어머니 팔면 안 되는데 혹시 파셨을까 전세가 나갔다는 거죠. 이제 집을 구해야 됐어. 그러다가 3일 때가 해제가 됐잖아요. 모든 부동산 가니까 매물이 없대. 집을 사고 싶은데 진짜 난리인데 이런 난리를 처음 봐서 아 그러면 전세를 줬으니까 작은 평수 전세를 가자. 그래가지고 전세를 막 알아봤어. 근데 새아파트 입주가 이제 1열에 할 수 있는 게 일광 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청에 동호비스타 쪽이 있었고 오션테라스 이 세 가지가 옵션이 있었어. 아니 그랬는데 시청 쪽은 방향이 조금 안 맞다 이래서 일광 아니면 밀락 오션테라스였어요. 그러다가 이제 그 전에 굳이 뭐 새아파트도 안 가도 되니까 뭐 헌아파트를 간 게 사람 심리가 새아파트를 막 이렇게 잘 보고 보다가 항상 새아파트로 입주를 하셨던 거예요. 어머니 아버님이 그러다가 갑자기 약간 이제 한 10년 아파트를 봤는데 이 좀 아닌 기라 그래가지고 맞아 살려가고 있고 몇 군데가 좀 아닌 기라 어둡고 좀 아닌 기라 그래서 혼자, 아 그래서 어머님 근데 왜 이사가 아니 넓은 내 아들 둘이 다 나가가지고 이제 좀 작은 평수로 해서 이제 입출 가는 거 조명인데 너무 큰다 싶어가지고 이제 작은 평수로 갈랐는데 박그리치 50평? 49평 아 진짜 다른 거야 아 이제 싶어서 그냥 일광을 가자 일광을 가는 길에 아 그래 오션테라스 도 이제 한번 가볼까 해서 갔는데 나는 오션테라스 원래 약간 내 느낌이 어땠냐면 우리가 부산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면공원의 그 이미지가 있잖아. 여름 되면 남자들 여자들 이런 느낌이야. 헌팅이 메카. 헌팅이 메카고 나댕이 이런 거. 그런 거 있잖아 젊은 남자들. 저기는 거주지로는 좀 별로다 이런 인식이 좀 안 좋아서 사실. 그렇지, 그 사실이지. 그리고 어머니 그냥 뭐 안에 전세로 살 거면 일단 뭐 한 가봅시다 해서 오션테라스 딱 갔어. 근데 오션테라스 근처에 부동산 몇 개 없어 그 동네. 딱 한 군데서 갔는데 뭔가 느낌이 다른 거야. 그 현장을 근처로 진짜 전세버스 같은 사람 전세버스 있었고 본부도 있었고 부동산에 빠글빠글한 거야. 야 그때 왜 조정 풀리고 일주일 후였어. 아 일주일 후? 그러니까 조정 풀린 그 주말 그 다음 주였어. 정확해. 시간이 꽤 흘렀을 때네 그래도? 한 10일 흘렀을 때. 근데 주말 딱 토요일 피크 시간. 갔는데 테이블 4개 있었는데 깐찬이 막 빠글빠글하고 상담하려면 뭐, 그냥 붙어가지고 같이 들어야 되는 거야. 상담해? 어! 그거는 처음이었어. 그리고 계속 사람들 시작해서 이러고 막 하는 거. 이제 몇 개를 뽑아줬어. 그래서 아 저희 근데 뭐 살 건 아닌데 그래도 가격이 궁금하니까 매매 좀 보여주세요 해서 몇 개를 쫙 보여줬는데 앞동 이미 8자 8억 넘고 키가 막 3장 3억 정도 찍었고 뒷동 제일 싼 게 1억 정도 뒷동에 뷰 아예 안 나오는 거 이거랑 내가 봤을 때 가성비 좋은 게 딱 두 개가 있었어. P1억짜리랑 P1억 천이었나? 그래서 아 그게 괜찮은데 어머님이랑 이렇게 막 보다가 어머니 그때까지는 별 관심 없었어. 그래서 아 근데 우리 현장 보고 한번 올게요 그랬는데 딱 나가서 순간 또 갑자기 물이 퍽 들어오는 거야. 아 뭐 사람 그때는 별로 관심도 없었지. 지금 딱 나왔는데
생각보다 오션트라서 부지가 진짜 커. 14개동? 오빠 가봤죠? 14개동에다가 층수가 낮은데 천세 넘으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. 딱 들어갔는데 내 현장 보는데 아 이거는 곧 마린시티가 될 부지. 영어 마린시티 느낌 난다. 약간 수변공원 회색도 안 좋은 느낌이 있지만 이미 관광객들 들어서고 있고 뒤에 호텔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더베이 101이 생긴다는 소문이 있었어. 난 그건 알고 있었어. 어 마린시티 빌 나는 이거는 거주지로서는 별로지. 왜냐하면 초도 아무렇게 없고 검증된 거예요. 또 역도 없고 그러니까 비역세권에 조그마한 아니라 별로긴 하지만 이거는 그 뛰어넘는 오션뷰 아파트라 야도 좀 괜찮았어. 그래서 일단 실제로 매물 있는 거 위치 보고 해 들어오자 괜찮네 막 보다가 그래도 지하철집 있잖아. 지하철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괜찮다 차로 갈까 말까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했어. 하다가 어머니 딱 결심을 섰어. 아 그날 바로 아 내가 여기 전세를 들어가 살다가 2년 동안 오르다 배아플 것 같다. 살짝 아끼게 된 거야. 어머니 큰 결단을. 엄마 그러지. 그 나서 너 같이 시대 그러는 거야. 내가 괜히 말해가지고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때문에 내를 본 거잖아. 어떡하지? 근데 딱 막 팔자기 봤어. 그 두 명을 다 나간 거야. 헐. 그 사이에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여주는 사람 신리가 5억 초반을 봐서 이제 딱 큰 결심을 봤는데 갑자기 5억 중반이 됐어. 그렇지. 그리고 사람이 눈앞에서 5천만 뛰니까 못 사잖아. 더 빨리 사고 싶어지지. 근데 이게 사람이 처음에 5억 천? 아, 그렇지. 5천을 봤다가 5억 5천 7천을 보여주니까. 아, 그럼 진짜. 아씨, 짜증이 나서. 아씨, 막 이래서 짜증이 나서. 짜증이 났어. 맞아. 근데 그래도 부동산 소장님이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는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의 차이가 난다. 뭘 사든 입성이 중요하다. 입성이 중요하다. 현재라서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차이다.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이 뷰 사이즈 막 나오는 거 요거 두 개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사세요 했어. 근데 어머님은 그래도 그 둘 중에 좀 비싼 걸 사고 싶어 했어. 그게 판상형이고 이제 사이즈 막 잘 나오는 거였어. 그냥 조금 이렇게 나왔지. 그니까 제가 그거 살까 말까 했는데 옆에서 옆에서 우리랑 똑같은 거야. 그 매물 두 개를 놓고 있다가 실제 보고 들어온 거야. 근데 그 둘이 좋아하는 게 이미 나간 거야 또. 그래가지고 매물 바로 경기장을 사는 거야. 눈앞에서 고려 계속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두 개 매물 놓쳤지. 그리고 두 개 제보했었는데 제일 좋은 게 또 나간 거야. 소장님 빨리 의해라. 저 사람 할 것 같다. 그래서 어머님 이러더라.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. 우리가 뭐 오션 테라스 뭐 환장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우리 되게 시크하게 하세요 했는데 근데 저 사람들 안 하면 그냥 하고 기소발로 저 사람들 안 하면 그냥 다음에 내일이든 뭐 하든 말든 하자 이러고 나오는데 손님 너도 먹는 거야. 지금 독한 집이래. 되게 쿨한 척 그래. 어떡하냐고 그냥 밥 먹으러 갔어. 너 저녁 먹으러 갔어. 그때 이제 그래 그때 신당이 그때 내가 이제 나 그래가지고 이제 신당이 그만 끝났어. 맞아. 신에 밥을 먹어서 밥을 딱 시켰는데 못 먹겠는 거야. 그렇지.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난다. 아니 그래서 그 생각밖에 안 난다. 10층 못 찾고 9층 못 찾고 7층 나도 그냥 나도 그 기분 알지. 그래서 소장님 전화했어. 소장님 약간 그건 알았어요. 9층 알았죠. 이러면 다 나와서 아니 눈앞에서 한 3층을 내 채로 놓친 사람이 마트에 간 거야. 야, 내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밤 8시에 갔어. 저녁 먹고. 또 갔어. 밤 8시에? 근데 그때. 또 오셨지 않아서 갔어. 근데 부동산에. 아, 잠깐 그게 혹시 1번가 2번가? 1번가 아니었는데 1번 생각 나서 너무 멀고 그냥 옥션이라 생각도 없었는데 밥을 먹다가 전화를 나가서 안 되겠다. 다시 부동산을 가지 했는데 그때도 밤이 8시 9시였는데 사람들 계속 현장 주변에서 본 못하고 막 주변 둘러보고 있는 거야. 왠지 외지 사람들 같다. 분이 장난 완전 뜨거웠어.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8시에 문 나가는데 똑똑하니까 또 열어주더라고. 그리고 다 나갔는데 다른 매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봤어. 근데 의외로 괜찮은 매물이 있었어. 그래서 이거 혹시 계좌 나오면 뭐랄까 내일 아침에 연락 주겠다고 몇 개 찍어놓고 다음 아침에 전화해서 했더니 계좌 안 준다는 거야. 그리고 또 갔어. 저한테 갔어. 1년을 또 갔어.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남은 매물 중에서 뭐 조만간 안 나오지만 뭐 못 날리는 뭐를 이렇게 두 개를 딱 봤어. 그래서 소장님 이거 진짜 내가 현장 딱 한번 그래도 이게 뭐 천 이천 장 산도 아니지 않냐고 실제로 현장 한 번만 보고 오겠다고. 근데 소장님이 얘기했어. 아가씨 어제 많이 하셨냐고. 그렇게 보러 가다가 사람들 다 잡는다고. 이거라도 잡으세요 제발. 아, 아가씨 또 하는 사람이? 또 소장님이야. 또 소장님. 그래가지고 아니에요. 근데 이거는 천 원짜리 뭐 이천 원짜리도 아니고 실제로 살 건데 딱 한 번만 보고 올게요. 딱 나가는 순간 또 들어오는 손님. 이거 다 해줘가지고 가다가 전화를 소장님한테 이거 할게요. 이거 할게요 소장님 대답하세요. 부동산 치가 들어갔어.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안 좋은 소장님이 안 판다는 거야. 아 진짜? 완전 빡쳐가지고 그래요. 근데 사람이 이게 또 계속 살다 놓치고 이제 딱 마음을 했는데 또 안 되니까 너무 또 열받는 거야. 열받지. 그래가지고 알겠어요. 뭐 어쩔 수 없죠. 다른 데는 없죠. 네 하고 다른 부동산 딱 갔어. 이거 뭘 하다가 갑자기 그 소장이 전화왔어. 아가씨 그냥 1,000만 원만 더 하자고. 그렇게 하면 그냥 팔겠다.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나는 다시 안 해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. 눈앞에서 막 다 놓친 것도 열받고 그래. 굳이 조망도 안 나오는데 1,000만 원 더 줘. 미쳤어? 이랬는데 남편이 그래도 하겠다고. 어디가? 제가 했어요. 천만이네. 반 상황이에요. 이어서 제 옆에 엄청 많이 빠졌는데.
계약하면서 컸어요, 여기서. 아, 되게 의외인데, 의외의 반향인데. 아니, 처음 듣는 얘기인데, 이거. 네, 이거는, 네, 오션 테라스. 자기 이슈로 얘기를 했거든요. 네, 오션 테라스를 가기 전에는, 내랑 시어머니, 시어머니.